자, 두 번째 이슈는 신세계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베이를 어제 품은 신세계,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. 이러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공룡으로 또다시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또 휴젤 인수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신세계가 그동안 뭐 백화점과 관련된 이런 유통 쪽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다변화 사업을 다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신세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신세계 이야기입니다. 말씀 앞서서 살짝 드렸듯이 신세계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?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신세계 그룹이 좀 영토 확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? 네. 그러니까 좀 유통 쪽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본업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좀 넓어지는 모습, 그러니까요. 좀 전방위적으로 좀 사업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되게 조용했잖아요, 신세계가. 예, 그러니까 신세백화점은 뭐 휴젤 관련돼서 뭐 인수를 좀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좀 생각을 하고 네. 있고 결국 이제 뭐 휴젤 같은 경우 보톡스 시장 1위 기업인데 어쨌든 이런 좀 미용 쪽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를 좀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들.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와 함께 지금 뭐 이베이 코리아 지금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. 네. 특히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작년에 거래액이 20조 정도. 그러니까 뭐 전체 시장이 한 161조 정도 되니까 20조면 그래도 한 뭐 한 20% 정도, 지금 12% 정도를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신세계 스타컴이 어떻게 보면 좀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이베이 저기 이커머스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2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. 거기다 좀 네이버와 협업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온라인, 오프라인을 다 지금 장악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 유통업계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이런 측면에서 신세계 그룹주들이 좀 다시 한번 요동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사실 뭐 신세계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죠. 뭐 신세계부터 시작해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해서 이마트 같은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어떤 M&A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뭔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. 저는 좀 이마트가 좀 눈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지금 뭐 신세계나 뭐 신세계 같은 경우가 좀 약간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코스피 대형 종목들이 일단은 기관이나 외인들 같은 경우 팔자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.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 좀 견조하게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그러네요.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식품과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몰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치주 성장주 논리가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좀 관심 받지 않았던 저평가된 종목 섹터 중에 하나가 좀 식품주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 온라인 식품 쪽에서 2위 플레이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또 이제 네이버 장보기도 좀 입점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식품주 쪽에서도 보면 이마트가 좀 탑픽으로서 좀 거론되고 있다는 점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신세계 그룹주 내에서도 이마트를 좀 탑픽으로 좀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신세계가 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하면서 영토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마트를 꼽아주셨습니다. 이마트의 앞으로의 움직임, 오늘도 뭐 시장 빠지는데 이마트는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. 이마트의 앞으로 행보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FOMC 이야기 그리고 신세계 이야기까지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